29쪽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살펴봐야 될 게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원어는 아비담마타 상가합니다.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세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아비담마가 무엇이냐? 아타는 무슨 뜻이냐? 상가하는 무슨 의미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이번 책의 제목 이하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그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 뒤에서 우리 여기서죠? 3번, 4번에서 3번, 4번, 5번 대 이런 데서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비담마 아타니까 그죠? 아타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쪽 제일 위에 가면은 아타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론 것,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뜻, 의미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치, 목적, 이상, 본질이라는 의미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비담마타 할 때 아타에 다 적용됩니다만 특히 뭡니까? 여기서 아타는 세 번째, 그죠? 이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궁극적 이치를 했을 때 아타는 빠라마타랍니다. 빠라마아타라 부릅니다. 됐죠? 빠라마타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 반자중간에서 있잖아요. 용수 스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승의제 하잖아요. 그죠? 그죠? 승의제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빠라마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비담마타 할 때 아타도 빠라마타의 의미가 주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일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아타는 궁극적 이치, 궁극적 이치, 궁극적 실제, 궁극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타를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3번 해갖고, 3번에서 두 번째 줄로 아비담마에서는 빠라마타 해놨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빠라마타고요. 구경, 궁극의 이치, 궁극적인 것이라고 정착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의, 진실, 제일의 등으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좀. 자, 그래서 이 아타는 궁극적인 것, 여기서 아타는 빠라마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나 본세에서 아타는 인도 육파철학, 특히 논리학에서 빠다르타, 그죠? 와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 이거는 빨리 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 문헌들, 베다 문헌들, 육파철학 문헌들을 산스크리트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타란 말은 불교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인도 철학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 인도 철학 전반에서는 이거를 빠다르타라고 합니다. 빠다아타. 됐죠. 그죠? 그래서 빠다르타는 논의의 주제. 그거 해놨죠? 그러나 본세에서 아타는 찾았죠? 인도 육파 철학 특히 논리학에서의 빠다르타. 그런 논의의 주제 해놨죠. 그죠? 그와 인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 보면 그 나야이과 뭐 정립학파 와이셰시과 저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 각 학파에서 그죠 논의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빠다르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타는 아비담마 빠다르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인도 문헌 전체에서 있잖아요. 인도 사상 전체에서 보면은 아비담마 아타에 대한 그죠 더 뭡니까? 그 정확한 저는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다르타. 그 다음에 자연학에서는 이걸 따뜨와 아르타라고 합니다. 아타의 산스크리트는 아르타거든요. 빠다 아르타. 그죠? 따뜨와 아르타 이렇게 됩니다. 이 아르타가 빨리어로는 아타일 뿐입니다. 그렇게 논의의 주제다. 됐죠? 그럼 아비담마타는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논의하는 주제. 그거를 그죠? 우리 그죠? 아누르타 스님은 아홉 가지로 1장부터 9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상가하의 의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하잖아요. 그죠? 상가하는 우리가 그죠? 뭐 가이던스, 그죠? 길라잡이 이렇게 합니다만, 그죠? 이것도 그죠? 인도 문헌 전체에서 보면은 산스크리트로는 상그라 합니다. 빨리 상가하는 산스크리트로 상그라 합니다.
요. 그래서 왜냐면 상그라하 문헌이 인도 전역에서 8세기 이후에서 나타나던 인도 문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상그라하가 불교에서 들어와서 상가하로 좀 아비담마를 정리하는 그 핵심으로 지금 그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빨리 전통에서는 이런 설명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서 그죠?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가의 의미가 거기에서 넷째 줄쯤에 보면은 상자부 불교 전, 뭡니까? 에서는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그라하는 인도 대륙에서 8세기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특정 형태의 문헌의 한 장르이다. 요거 줄 끊으십시오. 예. 이거 좀 빨리 하는 분들이 이거 뭐 이상해. 그러 한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됐죠? 예, 인도 문헌 전체에서 있잖아요. 이 상그라하 문헌은 그죠? 8세기 이후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문헌의 형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그라하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등등등 해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막 길어집니다. 3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인도 문헌은 32쪽 중간 위에 찾으시죠? 이렇게 인도 문헌은 방대해지면 압축하고 압축한 것에 주석이 첨가되어 다시 번잡해지면 다시 압축하고 하면서 전성되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다의 미맘사, 우리 제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 전공했습니다. 베다의 미맘사를 간략하게 집대성한 문헌으로 아르타상그라 나오죠? 아르타상그라 아타상가입니다. 아비담마 아타상가하, 베단따 아타상가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그죠? 아르타상그라하라고 합니다. 그럼 냐야의 정략을 따르까상그라, 따르까는 논리를 우리 따르까라고 그러잖아요. 따르까상그라, 따르까상가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게 있고요. 그럼 베단따파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비담마타상가처럼 베단따상그라하가 나왔겠죠? 실제로 인도, 그죠? 인도 문헌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모른다 하면 나는 인도 철학 전공 안 한 사람이요. 나는 무식하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베단따는 당연히 뭡니까? 베단따 상그라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뭡니까? 북방 아비다르마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다르마 말고 우리 불교의 북방 불교, 아비다르마 불교에서도 이게 나왔겠죠. 예. 따뜨와 상그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거 우리 산스크리트로 그 지금 전승대가 내려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가하는 뭡니까? 예.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방대한 문헌을 그죠?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죠? 그 길라잡이를 우리는 상그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상자부 불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 마띠까가 칠론으로, 칠론이 주석수로, 주석수가 복주수로, 복주수는 복복주수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겠죠. 아이고 골치야, 나 아비담마 안 한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상그라하를 그죠 있잖아요. 길라잡이를 만드는 겁니다. 주제를 갖추려고 하고 됐죠. 그죠? 그게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인도 문헌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비담마타 상가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34쪽입니다.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제가 그동안 워낙 많이 했죠.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 요렇게 설명하고만, 하겠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는 접두 아비, 주 단어는 담마고죠. 우리 그 불교에서 법으로 옮기는 언어잖아요. 그죠? 담마. 산스크리트로는 당연히 다르마겠죠. 그죠? 다르마고 우리 북방에는 달마로 번역하고 있고요. 법입니다. 자, 접두 아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비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쉽게 제가 설명하는 항상 제일 쉬운 것만 해서 설명하면 되죠. 아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뵙니다. 이거 수백 번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about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above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어원적으로도 같은 겁니다. 됐죠? about의 뜻고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알죠. 그죠? about라면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죠. 그죠? 됐죠? above는 뭡니까? 높다, 뛰어나다, 수승하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중국에서 about로 해석했을 때는 대자로 해석했고요. above로 해석했을 때는 예, 성자나 혹은 무비로,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무비로 옮겼습니다. 무비. 무비가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비담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됐죠? 무슨 아실랑가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법자로니까 대법. 됐죠? 무비로 해석하면 무비법. 실제로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나 우리 북방 아비담마 불교나 기본, 아비의 기본 의미는 높다, 뛰어나다, 수성하다, 이게 됩니다. 수성한 법, 어떤 가는 법,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을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불교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스님 하면 뭡니까? 현장 스님이시죠, 그죠?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십몇 년 동안 날란다 대학에서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이, 더군다나 인도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현장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번역할 때 놀랍게도 대법으로 번역하셨습니다. 신력입니다. 우리 현장 스님 이제는 거의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멋진 번역이죠, 그죠? 법에 대해서로 해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게 뭐 요새 말하면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의 연구. 아까 제가 아비담마는 법의 연구로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그죠? 물론 수성한 법, 높은 법 이게 근본입니다만 요새 의미에서 보면 그죠? 조금 너무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뭐요? 그러면 이게 무비법이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인 담마는 그러면 예? 무비법이 아니란 말인가? 왜냐면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 스님께서 있잖아요. 법의 연구라는 의미, 대법으로 옮기신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내가 물론 그죠? 불교는 또 이름 또 시간 간대 좀.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만,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교를 하는 불교를 있잖아요. 나의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미 불교 전통에서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고, 그죠? 하나는 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죠?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죠? 방법론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이러면 그죠? 나는 불교 신자다. 그죠? 여기에 흔들림 없는 나는 있잖아. 나는 부처님 제자라는, 그죠? 나는 불교, 불자라는 신념 체계에 흔들림이 없다 이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좀 부처님에 대한, 그죠? 부처님을 내 자신을 있잖아요. 그 불교를, 그죠? 삶의, 그죠?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나 다 됐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예? 술도 마시고, 그죠? 나쁜 짓도 좀 하고 있잖아요. 강구생도 구라 잘 친데, 구라도 치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시 보겠죠, 그죠? 내가 불자라고 확신이 선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법에 대한 침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불교를 만난 저는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불자라고 자부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법에 침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에 침잠하는 게 뭡니까? 대법입니다. 됐죠?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법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이걸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체계,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대법이라 합니다. 아비담마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자들이 저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그죠? 예, 그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면은 저는 해야 될 것이 그 아비담마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행히 뭐 한국에서 있잖아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기 불교에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비담마에 깊이 들어가고요. 제보다 훨씬 나아요. 아, 정말입니다. 제가 하면 좀 허술해지요, 그죠? 바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일부 스님들은 그래요. 강국 스님이 들어갔고, 한국 불자들, 이죠? 이상한, 그죠? 아르마리만 늘어갖고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법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고민하겠어요? 나는 법에 대한 이해를 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다. 요렇게 딱 정리된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스님이니까 그렇고, 저는 그래요. 그죠? 예, 저는 저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저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법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수행으로 봅니다. 앉아있는 게 수행입니까? 물론 이것도 수행입니다. 앉아있는 게 수행이면 서서는 수행. 이건 중국에서도 딱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선이 나오게 된 배경도 뭡니까? 앉아있는 데 치중을 하니까 그게 수행 아니라 해서, 그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법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엄마야, 안 그렇던데? 누구는 뭐 법의 이해를 잘 했는데? 보기 저 이상하던데? 네? 네? 탁 보면 알아요. 이런 말은 맞으면 탁 보면 아비다마 몇 년 했는 거 딱 압니다. 저는 구라는 요리체지. 그죠? 아 그래요. 아 누구는 안 그래봤어요. 아비다마 좀 안 되는요 딱 이래 돼요. 스님들 10불 보고 싶고 이제 아이고 저것도 못해 싶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단계가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 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 어머, 나 자기 자신 안 보이던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 멀었다고 보십시오. 예,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죠? 저는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긴 것은 그만큼이잖아요. 중국 불교의 우리 그 자존심이잖아요. 현장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 가서 산스크리트를 그 이전에는 몇백 년 동안은 서역 분들이, 스님들이 와서 중국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 뭡니까? 중국 최고 엘리트가, 그죠? 예? 중국의 S대 법대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S대 출신이, 그죠? 가서, 그걸 딱 해서 중국말로 옮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이 아비담마를 이전의 번역 무위법이 아닌 대법으로 옮겼다는 거. 저는, 그죠? 그, 무조건 제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을 이런 거로 봐도 저는 그죠? 뭐, 제 감정으로 보는 겁니다만, 그죠? 얼마나 고뇌를 하셨고, 깊이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막 제 나름대로는, 막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죠? 아, 그래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에서, 무비법, 대법, 됐죠, 혼자?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이 밑에 쭉 있습니다. 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단말은 무엇인가? 이거는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아, 진작에 빨리 넘어가지,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쪽입니다. 37쪽 중간 좀 위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 혹은 법들에 대한 경과 여러 주소들 설명을 종합하면 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학으로서의 법, 즉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둘째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거는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법을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국에서 임지자성, 능지자성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때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학으로서의 법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불교고, 그죠? 이제 경에서는 후자는 또 일체법, 제법, 우리 사빼담마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명을 해놨고, 그죠? 그래서 금강에서 일체법, 계시, 불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간 거 아닌가, 이래본다는 겁니다. 저.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있잖아요. 이 법을 옮길 때 있잖아요. 항상 유념해서 옮는데, 우리 서양으로 옮기는 걸 자세히 보면, 그죠? 단말을, 어떤 때는 대문자 뒤로 있잖아요. 단말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소문자 뒤로 단마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인 고유명사로 봤을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을 했고요. 소문자 단마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것,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래서 일반 명사로 봤기 때문에 소문자 뒤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요런 것이 좀 그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번으로 넘어갑니다. 38쪽입니다. 자, 아비담마에서는, 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확 각설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담마한테 상관하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법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하나 강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이제 푸르락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했었죠. 아비담마에서 법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공리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표현합니다. 공리. 수학에서 공리가 제일 중요하죠. 뭐 증명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나온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만은 그죠? 뭐 다섯 가지 공리를 갖고 그 전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기본되는 전제를 우리는 공리라고 하면 되죠. 이거를 영어로 예, 엑시움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실제로 이걸 공리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그죠? 그 어떤 그죠? 가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공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이죠. 법을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또, 물론 이전에 스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제가 지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제가 세계를 갖고 구라를 치야 진짜 구라죠. 그죠? 한국에서 제일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죠? 이제 그런 세계를 갖고 구라를 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거는 제가 왜냐면 십몇 년 재작년부터 제가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한 십몇 년 아비담마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딱 이게 저 요래 딱 정리해야 됐다 했습니다. 자, 법을 보는 아비담마에서 법을 정리하는 두 가지 공리. 첫째는 뭡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일 하면 뭡니까? 당연히 자다가 일어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리는 뭘까요? 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여기서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합니다.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서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거는 벌써 뭐 열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저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공리. 첫째는 뭡니까? 예. 원어로 설명은 사바와입니다. 사바와. 고유승리를 가진 것. 그럼 두 번째는 카나입니다. 카나 혹은 찰나적인 것 하면 카니까가 됩니다. 됐죠? 찰나입니다. 찰나. 한글로 하면은 고유승질 그 다음에 찰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기본 출발은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수성한 법이 됩니다. 그러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이 뭐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등시하면은 그거는 아비담마가 왜곡돼 버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고유성질,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됐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물론 상자부 불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 불교에서 있잖아요.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죠. 법을 특징을 들으라 이러면 중국에서 그죠? 자상과 공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더불공차입니다. 보편적인 것. 저는 이것을 개별적 특징, 보편적 특징 이렇게 합니다. 그죠? 법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끼게 됩니다. 그죠? 자상, 공상 이거 빠지면 불교가 아닙니다. 법을 논하는 데 있잖아요. 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상과 공상이 되랍니다. 26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불교에서도 자성 공상을 논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됐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상으로 온 게 이게 뭡니까? 사바와입니다. 고유승질의 측면입니다. 자, 공상은 불교에서 무엇이 보편적 특징입니까? 모든 법은 열반은 제외합니다. 모든 유입법은 무상, 고, 무아. 초기 불교에서 무상, 고, 무아. 제가 이거 몇 번 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 한 번 5,000번 떠들었습니다. 그죠? 무상고 무아입니다. 자, 무상고 무아 가운데서 이미 초경에서도 그렇고 주석사에서도 그렇고 청정노론에서도 그렇고 무상고 무아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죠? 무엇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무상고 무아의 눈을 떠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됐죠? 예? 그죠? 비구들이여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세 항상 이래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초기 수백 군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자, 무상에 대한 무상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것이 찰나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무상은 뭡니까? 요, 뒤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딱 변하면 그걸 무상이랍니다. 됐죠? 그죠? 무상을 객관화시키는 것, 딱 변한다는 그거를 뭡니까? 찰나적 존재로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유승질과 찰나는 뭡니까? 불교의 두가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주제인 자상과 공상으로 귀결이 됩니다. 공상은 무상고 무한데 그 중에서 무상이 더 제일 그죠 중요하고
이 무상을 이해하는, 무상을 객관화시켜놓은 것이 찰나입니다. 됐죠? 무상은 알겠죠? 찰나 생각하면 뭐를 생각을 했습니까? 불을, 형광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형광등 불은 안 면하고 가만히 있지요. 이러면 뭡니까? 유치원생도 제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죠? 그죠? 형광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찰나적 존재, 찰나식 찰나멸을 거듭하죠? 1초에 몇 번 찰나식 찰나멸 합니까? 한국에는 1초에 60번, 60Hz라고 그러지, 그죠? 예. 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불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선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그죠?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위법을 보는, 법을 보는 두 가지 키워드. 왜냐면, 그죠? 이 고유성질과 찰나가 바로 불교의 법을 두 가지 키워드인 자성공상으로 기결됩니다. 엄마야, 한국 불교는 자성공상 이야기 안 하던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주석성 문헌부터 해서 전부 옮긴 거 있잖아요. 자상공상으로 옮겨지는 거. 저, 그래서 여기 어디 보면 반야중, 우리 대반야바라 밀당경까지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상공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걸 경우를 따지면,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법을 딱 강조하는 거로 법은 고유승진의 측면에서도 보고 찰나적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머리에 딱 넣어놓으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찰나에 눈을 뜬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어쩌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냐면 찰나만 빼버리면, 찰나를 빼버리면 전부 희로애락 가버립니다. 법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리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찰나이란 뭡니까? 양심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 건전한 사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 현실로 옵니다. 찰나는 지금 여기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찰나. 이러면, 그죠?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막 일을 갖고 있잖아요. 막 신혼을 하고 있다. 그죠? 문득 뭡니까? 찰나. 이러면, 여기입니다. 형광등. 찰나. 찰나. 그죠? 찰나. 찰나. 됐죠? 그래서 좀, 이 법을 우리가 봤을 있잖아요. 희론으로 안 가고 지금 여기로 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찰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죠? 물론 모든 아비담마에서 찰나를 다 강조합니다만 특히 상자부 불교는 찰나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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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합니다. 그래서 찰나를 강조하게 되면 뭡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이, 그래도 성적이 좋지요? 그죠? 지금 뭐, 교화서에 바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만 해도 제한테는 사건입니다. 예. 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죠? 요거를 좀 앞에 서문 부분을 정리하고 1장의 많은 부분을 좀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예,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